오늘 11월 20일 하나님의 날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열매 사랑.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님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또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정말 성장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며 특별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또 생산될 수 있도록 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성령님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복음서,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에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손님을 대접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그네들을 또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우리가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뭡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훈육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가 그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걸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또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고 또 재난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런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바로 잡아져서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받을 때 그 당시에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훈육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은 바로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행동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냥 단지 지식만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우고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맺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대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운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종교는 진정한 경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이르되 편안하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바로 사랑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배웠는데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사랑은 차별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국적 우리가 국적 때문에 또는 뭐 피부 색깔 때문에 또는 뭐 가난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또는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예, 따뜻하게 대하고 예,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고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로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바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이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어떤 것을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서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버리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돈을 미워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걸 결정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작정하면 돈은 반드시 미워야 된다. 경멸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맺고자 하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맺힐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사도는 사랑은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흉보는 말, 예.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을 버리고 예.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그러니까. 또 힘을 주는 예, 그런 언어로 예,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인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와 한 분이시니 능히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예, 바로 사랑은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로서 성령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
훈계받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사랑을 가지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지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절실하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젖을 먹을 때 이 아기가 바로 이제 자라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신령한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신령한 젖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계속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의 열매, 사랑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형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두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피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강렬하게 사모함으로써 그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강렬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우리 처소에서 우리가 시간 날 때에 성경을 우리 스스로 피고 그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 노트 같은 데 노트에다 적고 이러한 시간,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는 것, 영적인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성도님들 각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취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은 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혜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히셔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고통받으며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인내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할 때 고생을 하더라도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참고 인내하던 것입니다. 선은 사랑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기도록 격려하는 바로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바로 사랑은 악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복을 비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보니까 3장 1절에서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세상이 사랑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차가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사랑이 심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물이 마지막 때로 가까울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을 보면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하고 예,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점점 식어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성품은 뭐라는 걸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된다. 그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덧입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인 사랑을 덧입는 사랑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바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천국에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예,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맺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는 자고 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에서도 또 동일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넉넉하게 통과하니까, 문제없이 통과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바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냈던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룰 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넉넉하게 통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추구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또 선지자와 또 모든 율법을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든 율법을 다 종합하면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두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그 핵심의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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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야 됩니다. 예, 여기저기 오늘 본 말씀 4장 7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고 또 읽으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 2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바울님께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가이오를 축복하냐면,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내가 범새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예,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 축복의 말입니까? 이 말을, 이 축복의 언어를, 축복의 말을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또 고향을 떠나서 복음이 없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가이오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에 초대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예,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다 복되기를,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가이오는 바로 사랑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조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오는 바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필요가 있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의 그런 삶에 참 기뻐했고 또 가이오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게 강건하라. 예, 바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향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가이오하고 반대입니다. 예, 이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되기를 좋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순회 전도자들, 이들이 교회에 오면 이들을 교회 초대하면, 이들을 교회 맞이하면, 이들은 이제 영적인 또 지도자들이니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여튼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입지나 또는 어떤 그런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거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이러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아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여기 봅시죠. 내가 두어 자를 괴롭게 하였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디오드레베는 엄청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요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내게 강건하.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뭡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이 너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했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 감사한 분입니까? 고마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열심과 또 영적인 열심 이런 거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부유함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충분한 줄 알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헐벗었다 하셨고 그리고 눈먼다고 하셨고 가련하다고 하시고 불쌍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에 우리 마음의 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나누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훈육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예수님께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교회가. 그러나 에베소교회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나무르십니다. 꾸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든지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확인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빨리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 뭡니까? 교회를 그냥 끝내버린다는 것인가?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인가? 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끝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또 사랑의 가르침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훈육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실행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특별히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예.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더 참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 정말로 큰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게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사랑이 교회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성령의 면역,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